안녕하세요. 율율이에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가을이네요. 오늘은 지도에 수상한 물음표가 떠 있어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바다 위에 있는 걸 보니 배를 타고 가야 할것 같아요. 북쪽 텔레포트 타워가 와리무 서식지로 막혀 있기 때문에 쫓기기 싫은 저는 배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조만간 저 못된 놈들을 싹다 조져버려야겠어요. 검은 연기가 보이는데요. 배가 있네요. 무슨 배일까요? 드디어 새로운 주민이라도 나타난 걸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처음 보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짐이라고 하네요. 거래를 한다고 하는 걸 보니 떠돌이 상인인 것 같은데, 50개 이상 대량 구매만 한다고 하고, 값을 두 배로 쳐준다고 하네요. 마침, 인벤에 맹그로브 스틱이 많이 있었어요. 100개만 팔아볼까요? 오, 정말 두 배가 좀안 되는 가격을 받았어요. 이제 존의 독점 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사바사바나 좀 해볼까 했더니 파는 물건이나 둘러보라고 하네요. 이런 단호박 같은 일하고. 아까부터 신나는 노래가 나오던 라디오가 탐나네요. 저는 부자이기 때문에 비싼 물건이라도 구매할 수가 퍼미포인트로 물건을 판다고요? 심지어 6,000포인트나 달라고요? 좀 싸게 파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 금색 물감은 1,000포인트에 판매한다고 하네요. 뭐에다 쓰는 걸까요? 못생긴 부시 데빌 황금 동상이 있어요. 이건 720포인트라고 하니까 비싸지는 않은데 별로 사고 싶게 생기진 않았어요. 예쁜 회중 시계네요.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시계일까요? 2만 포인트라고 하네요. 이 가격이면 정말로 시간을 지배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이 행글라이더는 진짜 날수 있는 행글라이더일까요? 1600포인트라고 하네요. 아쉽게도 포인트가 모자라네요. 물건을 사는 건 포인트가 얼마 없어서 힘들지만 이대로 보내기는 아쉬우니까 다시 집으로 가서 팔 물건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번에는 빠른 이동을 위해서 동쪽 텔레포트 타워로 이동할게요. 과연 지미가 호박도 비싸게 사줄지 궁금해졌어요. 존은 얼마에 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꽤 무거운 호박이었네요. 4만 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가 과연 8만 원에 사줄까요? 두근두근. 상자를 뒤져서 50개 이상 팔만한 물건을 죄다 꺼내줍니다. 다시 지미를 찾아가 볼까요? 호박을 먼저 팔아볼게요. 존이랑 똑같은 가격을 산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힘들게 들고 왔는데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아이템이 남아 있으니까요. 먼저 스프링 50개부터 갑니다. 47,000원? 딘커미키에서 가격을 조회해 본 결과 전보다 돈을 덜 주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분명 두 배로 쳐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기일까요? 다른 물건도 한번 팔아볼게요. 이번에는 와이어 50개인데요. 이것도 손해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품은 비싸게 안 사주는 걸까요? 이번에는 버튼보드 50개입니다. 이거는 애매하게 1.5배를 주네요. 이게 마음인 건가요? 틴 시트도 한번 팔아볼게요. 이거는 좀 대량으로 가져왔는데요. 드디어 두 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수가 문제였던 걸까요? 쿼츠 크리스탈을 134개 판매해 볼게요. 두배 조금 안 되는 가격이네요. 역시 개수가 문제였나 봐요.
마지막으로 바나나와 사과를 몽땅 털어보겠습니다. 둘이 합쳐서 약 130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2배가 좀 안 되네요. 보니까 50개는 안 되고 개수가 그 이상이어야 2배로 값을 쳐주나 봐요. 버튼보드는 50개였는데 왜 1.5배를 준 걸까요? 버튼보드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오류인 걸까요? 방랑상인 지미에게 물건을 판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도 많이 팔았으니 이제 집으로 가볼까요? 이제 잠을 자야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 구독 해주면 안 돼?